통역자에서는 예상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썼습니다. 그런데 추정 또는 추측이 더 어울리는 상황에서 예상이라고 말해서 듣기에 거북합니다. 과학이나 과학철학에서 prediction을 postdiction 또는 retrodiction이 포함되도록 정의해서 쓰기도 합니다. 예측 개념에 후측 또는 사후 예측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흑자 헬스의 용법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일반론적으로 볼 때 예상이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흑자 헬스는 미래에 대한 추정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추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예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으로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일 때는 예상 대신 추정 또는 추측이라는 단어를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흑자 헬스는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자신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을 뿐일 때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말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앞으로는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십시오.